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BS 후로에서는 진심어린 고백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을 울렸던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의 최고의 명장면을 담았습니다. 빅클로즈업에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몸신들의 특별한 비법, 나는 몸신이다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TV 속 몰래카메라의 양면성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 마당입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재치있고 개성 넘치는 자막들이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많은데요. 네, 하지만 무분별한 외국어나 국적불명의 줄임말, 비속어 등 웃어넘기기엔 정도가 지나친 표현들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층이 넓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자막 사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 아쉽습니다. 네. 방송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회와 구성원의 품격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품격이 높아지려면 방송의 모범적인 언어 사용이 선행돼야 함을 방송 종사자들은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김태용 아나운서.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중화요리의 대가 이연복 씨의 식단을 살펴본 구원의 밥상부터 아픈 딸을 위해 귀농을 결심한 젊은 농부 이야기, 갈 때까지 가보자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원의 밥상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0일에는 중화요리의 대가 이연복 씨를 초대해 일주일 식단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뭐 엉망진창으로 약간 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랑 별다를 게 없네. 11시 불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즐기며 수시로 캔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포착. 이런 식단을 유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살펴봤는데요.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캔커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장차 비만과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연복 씨 식단을 구원해줄 식재료로 양파와 강황을 선정. 이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선 뒤집어까지 뒤집지 마시고 그냥 옳지 그렇게 그래서 놓고 잘하시네요. 사람 부려먹을 줄 아십니까? 여기서 잠깐! 온 가족을 위한 초간단 중식 요리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높아져서.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초간단 중식 요리라고 밝히며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했는데요. 기름을 안 두르고 굽는 거는 정말 그렇죠. 예민하게 온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시청자들은 소개와 달리 이연복 씨의 요리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으며 요리법에 대해 별도의 설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다음은 낭만 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지난 7월 28일에는 경상북도 청송에서 홀로 과수원을 일구고 있는 젊은 농부 박준태 씨를 만났는데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0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4,000평 혼자세요? 네. 사과나무를 세울 수 있어요. 귀농 4년 차인 초보 농부 박준태 씨는 마을 주민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농사일에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뿌리. 일단 농사는 들어오면 고생해봐야 돼요. 그래도 형 TV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앞으로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하지만 박준태 씨는 궂은 날씨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복숭아를 수확하며 이파리 개수까지 확인하는 유별난 정성을 보이는가 하면 딸이 복숭아를 좋아하는데요. 네. 복숭아 맛없으면 잘 안 먹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파리 수까지 세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게 과일 맛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과수원을 시작하면서 처음 심은 나무에 새연나무라고 이름을 붙여 돌보고 있었는데요. 새연나무가 잘 크면 새는 좀 잘 크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나무죠.
후천성 뇌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딸을 위해 귀농을 결심하고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직접 수확하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 이제 익고 간다. 됐어. 시은이 복숭아 좋아하니까 빨리 따가지고 좀 보내다. 시청자들은 서툰 농사일이지만 아픈 딸을 위해 열심히 과일나무를 가꾸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아빠의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날, 희망도 가득 피어날 테니까요. 다음은 박정훈의 뉴스 탑10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경북 상주에 지난 7월 27일에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일어난 일명 살충제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는가 하면 당초 박할머니가 전화를 그런 방법을 몰라 119 신고를 못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인들을 과연 몇 살로 봐야 할 것이냐. 최근 노인의 법적 기준 연령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렸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해서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게 되면은 연간 2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걔가 생각보다 인간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동물행동저널에 실린 개가 생각보다 인간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인간의 습성을 담고 그에 따라서 진화를 겪어온 것이다. 개가 한 마리 스튜디오에 등장을.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로 개를 직접 데려와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끔 보면은 개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개가 사람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학습에 의한 거지. 네. 예, 본능적인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 딘이에요. 딘. 예. 뭐 딘이 먼 길을 오느라고 방송이 나간 후 스튜디오에 실제 개가 등장해 연구 결과와 연관된 다양한 모습을 기대했으나 개의 출연이 별 의미 없이 지나가 준비가 미흡해 보였다는 의견 보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동여 지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2일 시골에 산다에서는 경주에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소개하고 경주 앞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머, 어떡해! 우리 영업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예. 필요하네요. 윤택한 여행에서는 천년초로 강직성 척추염을 이겨냈다는 사연을 들어보고 천년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꾸준히 한 5년 복용을 했더니 몸이 이제 거의 정상인으로 완치 정도로 나왔어요, 수치가. 이어진 기적의 건강밥상에서는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산속에서 독초를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강규원 씨를 찾아갔는데요. 아니 한약에 쓰는데 이렇게 조금 먹는 건 관계없어요. 기다란 풀 밑에 숨어있는 산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고 있는 독초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좋은데 독이 많기 때문에 잘못 쓰게 되면 그냥 사약으로 죽는다. 주인공이 먹고 있는 독초의 법제 방법을 알려주고 독초가 가진 위험성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초, 천남성, 상육, 부자와 같은 약재들은 성질이 강하고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독을 제거한 독초는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독초에 대한 위험성을 자막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충분히 안내해줘 신뢰가 갔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한의사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거나 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살아보세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일에는 북한에서는 생소한 남한의 음식, 닭발과 번데기를 준비해 탈북 미녀들을 당황시켰는데요. 완성된 음식을 맛본 탈북 미녀들은 콩과 비슷한 맛이 나는 번데기 맛에 놀라며 처음과 달리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먹습니다. 또한 봄에 심은 감자를 함께 수확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제대로 여물지 못한 감자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정성 엄청 쏟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심었다 이거지? 너무한다. 한편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한송이 씨를 위해 합격 기원떡을 구입하며 남과 북의 공통된 문화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찰떡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찰떡 부터라고 찰떡을 해요. 그렇지. 미역국 그만돼요. 미끄러진다고. 오, 비슷하네. 그래? 네, 지금. 남남북녀 식구들의 응원을 받은 한송이 씨는 침착하게 시험에 응시, 무사히 합격하며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합격이야! 정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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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시청자들은 탈북미녀들이 남한의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하고 이를 이뤄나가는 그녀들을 응원한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살아보세는 남한 문화에 적응해가며 제2의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탈북미녀들의 모습을 다뤘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를 격려하는 남남북녀들의 훈훈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가족처럼 돈독해진 출연진들이 앞으로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편 신대둥여지도는 특이하게도요. 독초를 통해서 건강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초의 효능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제공해서 시청자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개인의 특별한 건강 비결을 다룰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분야별 의학 전문가들의 검진과 식견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후 시청 소감이나 개선사항을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우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방송됐던 사연들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뽑아주신 가장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방송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마음을 전하는 세 가지 고백.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 사랑해. 진심 어린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미사고의 빛나는 주인공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날을 미사고와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올봄에 딸을 시집보낸 이재현 씨. 딸의 결혼식이 있게 한 달 전 아버지는 60줄의 나이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잘하시네요. 한번 손 펼치고요. 마음과 달리 움직여지지 않는 손가락.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신부 입장. 이렇게 딸의 손을 잡고 걸어본 지가 언젠지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는 사위에게 딸의 행복을 맡기려 합니다.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민아, 아빠다. 아니, 몰랐지. 몇 달 지민이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까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구나. 35년 전 아기였던 내가 세상에 내딛었던 첫걸음이 이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사실 내가 참 무뚝뚝한 사람이라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도 젖을지 저는 모르겠다.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고백에 눈물을 보이는 딸 지민 씨. 그리고 누구보다 딸의 앞날을 가장 많이 축복해주고 싶었던 아버지.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담아봅니다. 이렇게 훌쩍 커서 시집 갈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걸 아버지는 아쉬웠습니다. 사랑한다. 고맙소. 사랑한다고 많이 원하잖아. 축하한다. 아, 그래. 맞았네. 딸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결혼식. 지민 씨 앞날에 행복만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미사고에 방송된 사연 중 가장 화제가 됐던 사연. 엄마 사랑님. 미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희 MC뿐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초에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애기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거. 아들 여명이를 낳은 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청천 병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죽었어 하늘나라에서. 그 말이 이 혓바닥이 굳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이걸 만약에 내뱉는 순간에 여명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어린 여명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엄마의 죽음에 대해 이해를 잘 시켜야 할 텐데요. 이제 엄마와의 마지막 이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 참. 여기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 오오 인간 아이가 들어왔네. 응? 우린 거북이야. 거북이? 안녕. 여명아, 아빠랑 비밀 얘기 해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이제 아빠가 여명이에게 비밀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 여명이 들을 준비되었어? 응. 이제 아빠가 나설 차례입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어. 많이 아픈 거 알지? 많이 아픈 걸 아프다가 하늘나라로 갔어. 왜? 왜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어, 아가. 엄마가 하늘나라 가서 세상에서는 없어. 대신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가. 우리 아기. 우리 여명이 엄마 몸까지 사랑해 줄게. 사랑해. 어린 아들이 불안해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 잡아보는 아빠 수현 씨.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여명이도 애써 눈물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여명이를 위한 아빠의 선물. 엄마다. 여명이가 처음 났을 때 태어났을 때 여명이지. 응? 여명아 나를 이렇게 봐. 화면 속 엄마는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게 엄마의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아빠는 위안을 삼습니다. 여명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한번 해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엄마 이쁘다야. 엄마도 고맙다고 그럴걸? 미사고를 통해 많은 감동을 주었던 아빠 배수현 씨와 아들 여명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아빠 수현 씨와 여명이에게 전달해달라며 응원의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여명이와 아빠를 위한 가장 값진 선물. 안녕하세요, 여명이 아버님. 우연히 미사고를 보게 되었고 여명이네의 가슴 아픈 슬픔 이야기도 보게 되어 저도 두 아이 엄마인지라 무척이나 가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명이는 7살이란 나이답지 않게 어쩜 그리 의젓하고 대견한지요. 아버님이 여명이하고 즐겁게 생활하셔야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계실 어머님도 뿌듯하실 겁니다. 부산에서 두 아이 엄마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이 각박하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미사고에서도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볼 때 고맙죠. 정말 고맙죠. 감사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세 마디. 지금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서툰 솜씨지만 딸의 결혼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7살 여명이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러웠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곁에 온기를 불어넣는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구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클로저 순서죠. 황수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넘쳐나는 건강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몸신이다인데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닌 특별한 건강 비결을 발굴하고 전달하며 매회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오랜 노력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이른바 몸신들의 비책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네, 또한 특정 질환에 국한된 정보가 아니라 붓기 제거나 노화 예방 등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소재를 다루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죠. 네, 그래서 오늘 비클로즈업에서는 차별화된 정보로 시청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나는 몸신이다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뜬구름 잡는 건강 정보는 이제 그만. 여기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몸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몸신들의 특별한 건강 비결을 전해주는 나는 몸신이다 입니다. 나는 몸신이다는요, 이 전형적인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그 안에는 건강의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꽉 차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예인 패널들이 함께 감초 역할을 하면서 예능적인 재미까지도 넣어서 정말 흥미진진한 재미 그리고 건강의학에 대한 알찬 정보가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이다! 흉추를 깨워라!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나는 몸신이다는 매회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관련 질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고 이에 대한 극복 비결을 알려주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인데요. 심장 쪽으로만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와주세요. 몸신! 뭉쳐있는 근육만을 건드리기 기존 건강 정보 프로그램과 나는 몸신이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자신만의 비법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이른바 몸신이 출연한다는 건데요. 저장소고요. 뱃살이 줄어들 거라고 장담하시는 겁니까? 네,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없이 굳나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몸신들의 비법은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올려 주세요. 이거 왜? 자장하지 마세요. 방송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78! 어머, 거의 1인치. 그럼요, 1인치. 야. 심한 병은 아니지만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것들, 뭐 통증이라던가, 뭐 비만이라던가, 혹은 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떤 질환들, 그런 것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질환들을 꼭 약이나 어떤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조금만 사용해서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나는 몸신이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북목 때문에 아주 불편해하시잖아요. 어깨까지. 거북목이신 분 가운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모셔보겠습니다. 또한 몸신의 건강법을 연예인 출연자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방청객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건강법의 효과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이라는 거 처음 해봐가지고. 그죠. 당연히 개운하네요. 개운하세요. 출근해요. 방청객들을 활용한 이 방송 프로그램의 효과는요. 첫 번째는 현장감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큰 효과를 갖고요. 두 번째로는 방청객이 직접 등장해서 함께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에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완전 뒤집어서 이러고 다니죠. 뿐만 아니라 몸신 주치의라고 불리는 전문의가 출연해 주제와 관련된 의학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다양한 시각 재료들을 활용해 쉽게 풀어 전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코를 고실 때 코를 고는 그 원리가 심장, 가슴 쪽, 심장 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코를 고면서. 오, 진짜 여기 높아지네. 압력이 높아. 사실 의학 정보라는 게 용어도 사실 생소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기관이지만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직접 인체 모형도를 갖고 온다던가 혹은 저희가 그런 부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시청자들에게 그 이해 전달을 돕는 시각적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진짜 그러면 이제 네. 왜 그런지 과학적인 증명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최근에는 몸신의 건강 비법을 몸신 주치의가 직접 체험해보고 몸신의 건강 비법에 대해 의학적인 시각으로 설명해주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시도들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이 턱 뼈 있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이 신경이 활성화가 될수록 근육은 더 힘껏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요? 예. 몸신 주치의가 몸신이 제안한 방식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데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검증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게 되죠. 본인도 잘 모르는 원리를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고 시청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식은 굉장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좀 강화돼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몸신이다의 녹화가 진행 중인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진행자 정은아 씨는 매주 새로운 몸신을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건강 비결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놀랄만한 몸신을 찾아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할만한 또 돈 들이지 않고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런 비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작진들이 많은 분들이 보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힘을 내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거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비법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꼭 실천을 해보시고 그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술태가 없어요. 이렇게 다니니까 아무리 설레고 허리가 굽었어요. 한 20일. 제가 한번. 하지만 몸신의 건강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극적인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쓰셔가지고 살살 좀 뛰어보세요. 겉바닥 한번 이 체험을 해보는데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하다. 이때가 몸신이 사실은 가장 이 시청률에서 각광받는 피크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볼 때마다 조금 아슬아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제작진의 고민이 흥미냐, 지식과 정보냐, 이 균형 사이에서 정말 조금은 보수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보여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몸신의 건강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체험해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 체험 전후의 결과를 비교해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원래 때리시는데 아니 잠깐 했는데 금방하셨는데도 근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저렇게 효과가 빠른가? 혹은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적어도 몇 주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그 효과를 시청자들에게 입증하고 전달해주는 그러한 중장기 프로젝트도 충분히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혈관 건강 같은 경우나 혈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뭐 저희가 하는 거 뭐 30분, 10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 반응이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만성적인 질환들인 경우에는 그런 저희가 뭐 2주, 3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경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조금만 더 여건이 된다면 뭐 다이어트처럼 6개월, 1년 이런 장기 프로젝트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신들의 놀라운 건강법을 전해주는 나는 몸신이다.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주며 시청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 건강정보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건강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정 기간 건강법을 실천한 후에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획을 제언받았는데요. 체험 기간이 길어지면 다룰 수 있는 소재의 폭이 넓어지고 또 효과에 대한 입증이 더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겠죠.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V 속 몰래카메라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입 취재를 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부터 연예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찰과 실험을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몰래카메라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옛날엔 이경규 씨가 하던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채널A에서 하는 미사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케이블 프로에서 남자친구에게 작업료를 붙여서 그렇게 몰래카메라를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에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먹거리 엑스파일 보니까 그 몰래카메라로 해가지고 이제 악덕 업주나 그 불량하거나 비도덕적인 거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TV 속 몰래카메라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쓰이는가 하면 사회 이면에 숨은 부정부패 민낯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노출 및 인격권 침해 위험성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TV 속 몰래카메라의 양면성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예능부터 시사 교양 프로그램까지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제작 기법인데요. 저희 채널A의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와 먹거리 엑스파일 역시 몰래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는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주인공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해주면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에 몰래카메라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최초의 프로그램은 1991년 MBC 주말 버라이어티 1월 1일 밤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인데요. 네. 그 당시 그 몰래카메라를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유명인사들의 친숙한 모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예능에서 스타보다는 일반인 중심의 몰래카메라가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놀라게 해서 그 반응을 엿보는 깜짝 카메라라든지 또 일정한 미션을 주고 그 행동을 테스트하면서 관찰하는 뭐 실험 카메라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그 당시 양심 있는 시민들을 선별해서 냉장고로 선물하는 뭐 공익적 성격의 이경규가 간다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극단적인 리얼 반응을 엿볼 수 있는 몰래카메라가 더 보편적인 기법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관찰 예능이 또 대세가 되면서 이 몰래카메라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내는 채널A의 뭐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라든지 JTBC의 엄마가 보고 있다 같은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 못지않게 몰래카메라가 자주 활용되는 곳이 바로 탐사 프로그램과 같은 시사교양 장르일 텐데요. 이 분야에서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나요? 네, 시사교양 분야에서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유행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고발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장과 잠입 취재가 자주 이루어지고 또 이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등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이게 된 것이죠. 추적 60분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몰래카메라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2000년대부터는 소비자 권리보호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몰래카메라가 좀 더 친숙하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네. 제작진이 소비자로 가장을 해서 현장을 취재하고 또 몰래카메라가 그 불법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고발하기도 하는데요. KBS 소비자 고발이라든지 채널A의 먹거리 X파일 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가 활용되는 것은 그만큼 몰래카메라 기법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몰래카메라의 인기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예능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고요. 네네. 또 엿보기의 쾌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나의 것의 반응을 좀 은밀하게 훔쳐보는 듯한 몰래카메라 특유의 기법이 좀 관음증적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네. 또 몰래카메라가 진심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는 의외의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죠. 네. 한편 시사교양 분야에서 사용되는 몰래카메라는 권력에 대한 고발과 감시 기능이 가장 큰 장점이자 인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네. 네. 또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 생생한 현장감과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몰래카메라 기법의 장점입니다. 네. 몰래카메라는 생생한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고발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TV 속 몰래카메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거리로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몰래카메라가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방송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훔쳐본다는 것 자체가 자극적이고 재미있어서 많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몰래카메라라는 게 뭐 당하는 사람이 기분만 안 상하고 재밌게 즐기는 분위기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봐도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좀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동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보도의 목적을 위해서 좀 사용되는 경우 일부 뭐 뉴스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저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 그다음에 예능도 억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몰래카메라는 좀 거북하거든요. 볼 때 좀 부담스럽고 뭐 시청자들조차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는 좀 그런 자기적인 것들은 좀 배제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웃기려고 하는 몰래카메라보다는 양심냉장고 같은 그런 몰래카메라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정도라면은 뭐 재밌고 뭐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은 거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무섭게 놀래키는 거라든지 너무 성적인 거라든지 이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좀 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몰래카메라를 통해 평소 알 수 없었던 속마음을 듣는다거나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몰래카메라의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등의 과도한 설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몰래카메라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TV 속 몰래카메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심각한 것은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문제입니다. 네.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최근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음성 변조라든지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사생활이 얼마든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선정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특히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는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과잉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학성 논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역감시의 문제도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양심냉장고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영돈, 신동엽의 젠틀맨 같은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감시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유의를 해야 합니다. 네. 네. 많은 장점을 가진 몰래카메라지만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몰래카메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네.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방송이 흥미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취재의 공익적인 성격과 인격권 문제가 부딪힐 때 전자가 후자의 윤리에 얼마나 더 우선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또 몰래카메라가 취재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는 화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네. 네. 또한 흥미와 재미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사생활이라든지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방송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선정적인 연출이 논란이 되는 만큼 여기에도 자제가 필요한데요. 진솔함이라는 것은 선정적인 날것의 화면보다는 자연스러운 공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TV 속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가 화제가 됐는데요. 고3 수험생의 요청에 시민들이 기꺼이 안아주며 위로를 건네 큰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네, 몰래카메라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동을 유발하는 것은 감정을 강요하는 과도한 설정이 아니라 화면에 담기는 진솔한 모습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는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는 흔히 삶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겠지요.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 불만이 생겨나고 애정과 관심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아내가 불났다는 직장 가사, 육아에 지친 아내의 속마음을 알아내 남편이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의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연예인, 요리 전문가 등 널리 알려진 네 쌍의 부부가 출연해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출연자의 나이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8살 어린 연하의 남편, 외국인 부인인 커플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프로그램의 구성도 다양합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이 각각 한 팀이 된 것처럼 나눠 앉아
토크쇼 형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매주 한 부부를 정해 관찰 카메라로 일상을 보여주며 부인이 남편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형에 맞는 남편 역할을 할 드림맨이 등장해 부인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부인과 드림맨이 보낸 시간을 녹화한 장면을 출연자들이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토크쇼, 관찰 카메라, 가상극 등의 다양한 형식은 1시간이 훌쩍 넘는 방송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깔끔한 세트장 배경, 자막과 그림이 내는 효과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차분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분할 화면의 적절한 사용은 여러 출연자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드림맨이 등장하는 가상극과 이것을 보는 남편의 반응을 동시에 전달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실제 부부인 출연자들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평범한 일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집안일을 하기 싫어하는 남편, 취향이 다른 부부의 문제, 요리와 정리에 지친 아내들의 불만은 평범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유명인의 삶을 공개하는 것도 시청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끕니다. 출연자가 실제 사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가사 일을 하는 평범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방송 내용을 통해 아내의 속마음이 전달되고 아내를 이해한 남편의 모습도 진솔하게 표현되어 이런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의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그러나 부인의 속내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의도로 연출된 가상극이라 해도 새 남편 드림 서비스라는 표현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와 가상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는 설정도 웃음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성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출연자인 아내들이 드림맨들의 외모를 강조하며 근육질, 상남자 등 다소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회에서 한 출연자는 드림맨의 모습을 보며 섹시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2회에서는 허벅지 굵은 것 보셨어요? 저거거든요. 라고 표현합니다. 가상 부부라는 연출이 기획 의도에 맞게 시청자에게 전달되려면 출연자들은 좀 더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회에서 한 출연자가 환장하겠네라는 말을 쓰거나 남편이 아무데서나 들이댄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회에서 건망증이 있고 덜렁대는 아내의 모습과 아내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남편의 모습은 다소 자기적이라 흥미가 반감됩니다. 비슷한 내용과 모습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드림맨 남편이 가상의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집안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친 아내들을 위한 예능 힐링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이 아내를 중심으로만 전개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관점에서만 부부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많은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특히 남성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자연스러움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남의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시청자는 출연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출연자들이 대신해준다고 느낄 때 시청자는 프로그램에 빠져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높은 온도와 습도 탓에 온열질환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탈수가 일어나도 갈증을 늦게 느끼기 때문에 온열질환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